셀럽은 말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와 봤습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자신이 엄청난 낙관주의자라고 말을 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ncredibly bullish,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 강세론자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시장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코멘트도 살펴보겠습니다. I believe the markets are okay. 나는 시장이 괜찮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종 정책과 현금 그리고 실적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래리 핑크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분석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래리 핑크 회장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블랙록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실적도 좋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래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 뭐 워낙 뭐 시장에 친화적인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블랙핑크 회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미스터 픽시스예요. 그러니까 해결사. 원래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은행에 있다가 채권 트레이더였는데 사고를 한번 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블랙스톤 뭐 아시죠? 블랙스톤의 뭐 산하에 조금 일을 봐주면서 회사를 이제 하다가 운영하다가 이제 잘 돼갖고 그래서 이름이 블랙락이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낙천주의자인데 낙천주의자 전에 이 사람은 해결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 이것이 또 위기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고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에 블랙락 출신이 3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의 어떤 영향력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블랙락이 갖고 있는 시장을 보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정부에 음으로 양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래리 핑크 회장의 이야기를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화이자 CEO인 엘버트 블라인데요. 엘버트 블라가 지난 4월 1일 CBS 헬스가 주최한 행사장에서 한 말이 녹화분이 어젯밤 공개가 됐습니다. 자,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a third dose,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 이후부터는 annual revaccination, 매년 재접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백신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the variants, 이 변이 바이러스란 뜻이죠. 이 변종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옴에 따라서 매년 접종을 다시 맞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엘버트 블라이 화이자 CEO가 이야기를 했고 뭐 미국 정부 백악관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가 물들어올 때 노젓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억 도수 1억 명을 지금 접종을 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네. 그러면 면역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코로나 19 대응 수석 과학 담당자인 데이브 캐슬러도 이거 이 면역 기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나온 결과가 없으니 진짜로 부스터샷이나 매년 맞아야 되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논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딱 그거를 캐치한 우리 에버트 볼라 이 회장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물들어올 때 이제 노조면서 오늘 또 1% 이상 주가도 지금 옵니다. 근데 하여튼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뭐 시장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경계감을 갖는 것들은 충분하고요.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이것은 매년 독감 주사 맞듯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로 아마 시장에서는 뭐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뭐 조짐으로 가는 걸로 봐서 네. 그냥 일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가 이제 매년 백신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추가적인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얀센 백신이 지금 주춤거리는 사이에 화이자의 주가가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지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겠네요.
자,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이야기를 확인해봤고요.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를 확인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네, 현대자동차에서 북미 시장을 겨냥한 픽업 트럭을 발매를 했습니다. 이름은 산타크루즈였는데요. 미국 내 언론에서 벌써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밤 로드쇼라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웹진 기자 엠머 홀의 평가입니다. 2022년형 산타크루즈는 우리가 기다려온 콤팩트 트럭이다 라면서 The coolest little truckin이 이 트럭킨이라는 단어 픽업 트럭 중에서도 산타크루즈가 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했고요. Since the Subaru Brett, 수바루 브렛 이후로 가장 멋있는 우리의 쪼꼬미 트럭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CG 보실게요. 나 최소한 뉴 포드 매버릭, 푸드의 매버릭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이렉트 컴피티터,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평가 고문님과 앵커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들의 말만 말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산타크루즈라는 네. 픽업 트럭을, 컴팩트 트럭을 현대차가 공개를 했는데 네. 자, 미국 시장에서 뭐 이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요즘 현대차 나오는 자동차들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좀 처음 이 차의 티저를 봤을 때 난 꼭 네. 산다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꼭 사야 되는 그런 뭐 마음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이쁘고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네, 2015년도에 일단 뭐 로드쇼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양산이 되는 건데 자, 이 차를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미국에서만 판매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죠? 엘라바마 공장에서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는 지금 출시할 계획이 없는데요. 어떤 완성차 업체든지 신차가 히트치는 게 두 번 이상 연속이 되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라든가 뭐 많은 것들을 지나서 신차 싸움이 지금 벌어졌는데 네. 거기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 미국에서 먹힙니다. 미국 남성들의 로망이 트럭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트럭이 굉장히 크고 파킹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트럭키니, 트럭과 쪼꼬미. 비키니를 네, 뭐 그 합성한 트럭키니이기 때문에 이거 도심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한국에 꼭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저는 이거 삽니다. 네. 자, 요즘 뭐 국내에서도 남성분들이 픽업 트럭 좀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선택권이 별로 없어가지고 현대차에서도 한번 저희 방송 보신다면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타크루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최영호 문과 오늘도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최영호의 왓츠업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